5장 성공 투자를 위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효의 5장 체크포인트 시작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장인데 좀 아쉬운 지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의 낙폭이 계속 커져가는 오전을 저희가 보냈는데요. 아시아 증시 흐름도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네, 아시아 증시도 일단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좋았죠. 맞아요. 대부분 신고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내수주와 금융주가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일본도 금융주는 그런대로 버티고 있는데 기술주, TSMC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 기술주들의 하락이 커지면서 일본 시장은 일단 약세 전환돼서 약세폭을 조금 넓혀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큰 폭의 강세를 네.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 대만 시장에서의 출발은 그 정도의 강세는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중심의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오늘은 약보합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약보합권 내에서도 금융주의 상대적인 강세는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소위 전기 유틸리티 쪽과 금융주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글로벌 시장,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은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고 그렇다면 최근에 홍콩에 나타나고 있는 52주 신고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 이 이관신 종목군들, 뭐 가전이나 자동차 종목군들의 일부 반등도 있었지만 실제로 홍콩 증시도 부동산과 금융주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처럼 상대적으로 수출주, 반도체가 주춤거리는 상황에서 지수의 움직임이 좀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효의 체크포인트로 하나씩 체크를 하셨다면 금융주, 유틸리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진지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점검하는 포인트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금융주가 시장을 이끌어간다. 국내 증시도 사실 금융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요. 신고가 경신하면서 KB금융 등이 출발에 잘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사님이 보시는 국내장의 한마디는 어떨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장에 있어서 오늘 핵심 포인트 는 유럽 신고가가 시장 전체로는 파급되지 않고 있는데 네. 미국도 어느새 지금 신고가로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외 시장 신고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지수 전체로는 파급되지 않는데 종목으로는 충분히 파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3주 전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종목이 좀 순환이 돌면 좋을 텐데 순환의 고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 주도주는 안 빠지는 정도. 그다음에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몇몇 수출주 중에서 Q와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종목군들의 강세만 너무 한정되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당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행복하시겠지만 이게 시장의 행복이라는 게 좀 넓게 퍼지고 거래도 좀 붙고 에너지가 붙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진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유럽이 주말 사이에 신고가를 3대 지수가 일제히 경신을 했잖아요. 국내장으로 좀 퍼질 가능성은 없다 아니면 여전히 종목으로만 이어질 거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유럽 증시의 신고가가 내수주와 그다음에 금융주가 이끌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뭐 수출주가 뭐 대거 상승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 유럽이야 원래 경제 자체가 그 블록 경제 안에서의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출도 그 안에서만 역내 수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과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처럼 소위 이제 빅세 종목 중에 하락했던 종목군들은 반등하고 상승했던 종목군들은 다시 전고점 근접하는 그런 흐름과도 또 맥락이 다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의 업종 흐름이 아마 이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럽이 먼저 갔다고 해서 우리가 못 가는 걸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있게 섹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국내 증시를 움직였던 섹터 세 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역시나 금융주 이야기 한 번 더 풀어가 볼게요. 글로벌 신고가와 연동되고 있다. 네, 일단 금융주라고 하면 여기 KB금융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을 포함한 넓게 맞아요. 보면 그 밸류업 프로그램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업종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뭐 신고가를 돌파하진 않았는데 다시 신고점으로 굉장히 근접한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뭐 홍콩, 일본, 뭐 유럽, 미국까지 전부 포함해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주 강세를 우리 시장에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엔 또 수급도 일부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오늘 이걸 주도하고 있는
있는 게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매수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지난 수요일인가요? 그때 1조가량 샀을 때는 삼성전자만 사는 모습을 네. 보여주더니 그 이후에는 또 약간 전체적인 수급의 중심축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전력기기는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언급드리고 싶지 않은데 네. 계속 신고가를 가니까 뭐 언급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다만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국내 유틸리티 업종은 한국전력이 어닝미스가 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두 종목은 급락하고 있는데요. 대신 뭐 LS를 포함해서 전력기기 종목군들의 강세는 뭐 대거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또 하나의 특징 업종은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는 다른 이슈에 좀 휩싸였고 실적도 안 좋았지만 그다음에 JYP 엔터도 실적이 안 좋으면서 오늘 엔터즈가 처음에 JYP만 급락하는 모습이었다가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동반 급락하는 네. 양상이에요. 이건 아마 수급도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대장주인 하이브와 JYP가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일부 ETF에서 아마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비중 조절 같은 게 나왔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ETF의 수급 효과 자체가 옆으로 번지면서 뭐 다른 종목군들의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대장주의 부정적 이슈가 주변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 종목의 다시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싸지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떨어지는 칼날을 쉽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엔터즈의 전반적인 분위기 확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금융, 전력기기, 엔터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리포트를 토대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한번 김종효 이사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먼저 열어볼까요? 오늘은 이 게임주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게임주 탑픽의 크래프톤이에요. 긴 터널을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이제 반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는데 뭐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내내 게임주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주가 정말로 최악의 국면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면 이제부터는 상승장이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텐데 상상인증권의 의견은 반등은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이고요. 저는 반등의 이제 시작이긴 할 것 같은데 과연 반등의 폭이 클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일단 첫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마케팅비와 인건비가 떨어지고 있기 네. 때문이죠. 지금 이쪽의 흐름을 보시면 이 밑에 각 게임사별로 말고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마케팅비 증감률을 살펴보시면 말이죠. 지난 분기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80%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나온 게임들은 최근에 SNS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렇게 광고를 꼭 봐야 되는 그런 플랫폼들을 열었을 경우에는 중국 게임들의 광고가 정말로 쏟아지다 못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무알리가 광고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네.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는 최근에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사람 자르고 구조 조정하고 광고 선전비를 줄여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이건 긍정적인 이슈죠. 그런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상상의 증권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를 보이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1월 달에 플러스, 2월, 3월 달에도 크게 약세로 전환하지 네.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엔 폭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게임주가 반등은 할 수 있되 네. 그 반등의 폭은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처럼 실적이 정말 견조하게 버티던지 아니면 펄어비스처럼 다시 붉은 사막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거나 아니면 넷마블처럼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가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종목 정도로만 굉장히 압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크래프톤은 이미 신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서 추격 매수가 그렇게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게임 업종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등은 가능하되 종목별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고 반등의 폭도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부분, 즉 게임의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적을 쥐어짠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로 보면은 회복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실제로 회복된 게 맞죠. 수치를 보면. 근데 그게 좀 쥐어짰다라는 표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업에서의 성장이 나타나는 걸 봐야 주가의 반등도 강하게 연속성이 있을 텐데 일단 반등은 하겠지만 그 반등 폭에는 제한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종목을 꼽는다면 크래프톤, 뭐 넷마블 그리고
펄어비스 정도인데 펄어비스는 워낙 이제 오래된 이슈. 네. 뭐 검은 사막, 붉은 사막 가지고 맞아요. 벌써 몇 년째 동일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붉은 사막이 정말 나와서 시장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주가가 뭐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는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을 수는 있죠. 네. 다만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영역이라는 것을 더불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게임주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차트를 통해서 인용된 이 설명들 여러분도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을 저희가 압축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목할 섹터는 어디일지 두 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CDMO입니다. 미국에서 이 CDMO 관련한 입법 절차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고요? 네,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의 우시바이오를 때리겠다는 얘기죠. 네. 중국의 우시바이오에 지금 물량을 맡긴 미국의 제약사가 엄청나게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법을 만들면 우시바이오와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벌써 끊어지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이제 앞으로 제약을 못 만들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3대장이 스위스의 론자, 중국의 우시바이오,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그러면 어디로 돌릴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방향은 명확하지 않나. 론자로 가면 비싸잖아요. 네. 미국보다도 물가가 비싼 게 스위스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의 일감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SK바이오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 또 바이넥스 같은 CDM으로 일부 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체적인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이슈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이는 그런 맞아요. 양상인데 일단 이쪽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해도 상승폭이 작았는데 지금 뭐 대장주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좀 너무 커져서 오후장에도 과연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핵심은 실적 효과가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출주, 그다음에 실적주에 대해서는 P보다는 Q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은 Q가 그렇게 늘어나는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P가 생각보다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실적도 그러했고 최근에 뒤늦게 올라가고 있는 HT현대 미포의 실적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업종은 하나는 정책 모멘텀, 하나는 조선주의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실적,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 주에 있을 제약바이오의 HLB 효과와 네. 더불어서 이 수급적인 알테오젠의 효과가 끝났을 때 과연 바이오의 수급은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HLB 관련한 이 모멘텀이 공개됐을 때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갈 건지 지켜보자 했는데요. 그와 연동된 건 아니지만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 미국 정책 효과를 저희가 보면서 CDMO 관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는 실적 키워드로 오후장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후장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1, 2, 3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글로벌 증시 커플링 어떤 내용이죠? 네, 아까 이제 종목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수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네. 업으로 가야 되는데 반도체 대장도 두 종목이 과연 업으로 갈 수 있느냐. TSMC는 일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국내 관련주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위쪽이 맞는데 지금은 또 하이닉스만 강세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또 눌려있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의 동반 강세가 수급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서 저는 여전히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수 커플링이 되려면 빅2 두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 절실하다. 코스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의 반등이 네. 절실한데 여전히 LNF 정도를 제외하고는 반등이 좀 없는 모습이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결국에 기존의 대장주, 주도주라고 불리는 반도체 탑2의 흐름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 자체가 잘 가려면요.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도 보시죠.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심리적으로 있을 텐데요. 뭘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쉬는 날 발표된다라는 것.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채 금리를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국채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종목군들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고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은행주 이런 내수주 이런 것들이 또 초강세를 보였다가 금리가 내려가니까 다시 이제 IT가 고개를 들어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쉬는 기간에 CPI의 국채 금리가 나오면서 이것이 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변하면 종목군들의 색깔이 미국 시장에서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시장에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채 수익률은 한 4.6에서 4.7, 10년물 기준으로 그 정도 레벨을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또 반등했던 IT 종목군들이나 바이오 종목군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월요일이니까 주간 단위의 포인트를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세요. 마지막 체크포인트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 어떤 거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금융투자의 물량이 쌓여있는데 전혀 출회되지 않고 오히려 오늘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베이시스에 달려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한 2만 3천 계약 사면서 만들어놓은 그 높아진 베이시스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말씀드렸던 수요일 날 CPI와 국채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아래쪽으로 잡으면 그러면 베이시스도 눌리면서 한 1조가량의 그런 물량들이 또 터져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직까지 출회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위에 짐을 잔뜩 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것, 상단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걸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모멘텀이 나오면 뭐 이런 건 한 번에 갭으로 돌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오늘 하루짜리 흐름보다는 주간 단위의 네. 체크 포인트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휴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주간 전략으로 봐야 되는 이슈들 무엇보다 미국 CPI와 같은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간 전략 위주로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서 점검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종효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